저희 코로나 시대에 고등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저희가 이제 오픈 포럼을 지난번에 시작을 했고, 지난번 우간다 편에 이어서 오늘은 라오스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특강자를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좋은 것 우성대 석좌 교수님, 그 전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이제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라오스 수파노봉 대학교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주한 라오스 명예영사도 함께 이제 맡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라오스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제는 교육개발협력, 우리가 교육 뭐 ODA, 교육원조 이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 원칙과 방향, 이게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저는 실제 그 라오스에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오스 수파노봉 대학의 설립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수파노봉은 라오스의 그 초대 대통령의 성함을 따라서 이름을 수파노봉 대학으로 하였습니다. 그 목차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ODA 스피릿, 그리고 이제 수파노봉 대학의 설립 운영의 케이스, 원칙과 방향,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제안,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늘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을 잊지 말자 이런 마음을 합니다. 여러분의 세대하고 저희 세대는 좀 다릅니다만은 저희는 가난의 시대였고 그리고 참 많은 어려움에 있었는데 그때 그 대한민국에 한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조를 받는 그런 가장 그 가난했던 최빈국의 나라가 반세기 5-60년 만에 세계 중심에 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조 받은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원조를 발판으로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뭐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이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아주 유니크하고 대단한 그 성공적 그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희망, 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의 희망의 상징처럼 됐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경험을 잘 전수하는 건 너무 귀한 것이다. 그래서 유니트윈 사업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저는 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대한민국이 갖는 세계에서의 어떤 그 이미지, 또 한국이라는 어떤 브랜드, 또 한국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원조는 마음과 함께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의 국민 정서에도 맞는 것이다. 우리 DNA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봉사의 어떤 현장을 가면 떠날 때 많이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이란 게 정말 이게 정말 안타까움, 인터 긍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 속에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수파노봉 대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보는데 2005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아세안 어떤 회의가 있었을 때 이 라오스의 가장 큰 수고는 그 루앙프라방의 국립대학, 제대로 된 국립대학을 하나 세우는 일인데 정부의 재원, 국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을 했고 그 당시 정상회담에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을 하게 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그 한 일정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수파노봉 대학 설립 디자인을 라오스의 그런 여러 그 참 인력 수요라든지 교육기관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런 우리 한국의 좀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결국 이거였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이 일어나야 되고 산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력이 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교육기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직업기술 교육기관도 있지만 국립대학을 잘 키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해서 그 부분이 한국 라오스의 ODA, 그러니까 교육협력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면서 그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그 개요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라오스와 한국 정부 간의 협력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개발협력자금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EDCF 또 코이카 이런 등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컨소시엄이 구성됐는데 이 건물과 뭐 여러 장비 등은 이 포스코 그룹이 그걸 맡게 되고 시행사로 그 당시 우송대가 중심이 됐고요. 전주대학교, 전주대학은 그때 캄보디아의 운영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강원대학교, 폴리텍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수행 구도인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의 수행은 주체는 라오스 정부인데 참여는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 기관과 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은 이 포스코 그리고 이제 학교 쪽은 교육 쪽은 이제 그 대학이 맡아 하게 되었죠. 요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행 과정을 쭉 보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굉장히 편안하게 흘러갔어요. 정말 이렇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분들이 저기 우리 쓰다미 선생님도 계시지만 심성이 참 착해요. 그리고 정말 착합니다. 그래서 그 이 그분들이 갖는 어떤 그 이 뭐랄까 어떤 원합이랄까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립대학인데 그 당시 중국, 일본 등에서도 손을 내밀지만 우리는 한국을 원한다. 이 한국과의 손을 잡고 싶고 이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 간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뭐 소위 어떤 어그리먼트가 있고 이제 그리고 뭐 계약이 맺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기공식 그다음에 준공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그리고 이제 핸드오버를 하게 됩니다. 핸드오버는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넘기겠습니다 하는데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냥 물러나지 마라. 이제 겨우 하나 아기가 나왔는데 키워라 하는 것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 받았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참여했던 대학의 총장님들을 설득해서 지속, 여기도 이제 지속 가능 아니겠습니까? 지속이다. 그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 협력을 할 일이 많다. 대학이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대학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 삶에서 가장 저한테 정말 이 자부심을 갖게끔 하시고 또 이 좀 저가 참 잘했다는 것을 얘기 스스로 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진을 넘기겠습니다. 그 당시 뭐 이 정부관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라오스 정부와 이제 한국 정부 한국 기관이 있는데 중간에 쓴 저를 많이 믿었어요.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서 조가 정말 라오스의 그 인재 개발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양국 정부가 그 믿음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론 뭐 어그리먼트 이게 뭐 그다음에 어레인지먼트 이 넘기겠습니다. 그런 여러 사진들 이거는 기공식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핸드오버 세리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때 제가 이제 메달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육 공로 훈장이라 해서. 그리고 이제 준공식이 있었고. 근데 이게 보면 한 대학의 준공인데 이 뭐랄까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참 뭐 그 당시 뭐 라오스 정부의 뭐 총리께서도 오시고 뭐 주민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여튼 정말 이 한 대학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 그 참 컸습니다. 이 마음의 감동함이.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여기에 뭐 코리아 국기가 있고 뭐 라오스 국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어떤 우호 협력의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가 마치고 나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밸루에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느 대학 기술교육대학에 직업 한국 기술교육대학에 이제 위탁을 해서 받은 평가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에 보면은 라오스 정부의 발전 계획에도 부합했다. 그리고 계획된 어떤 성과가 목표를 잘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임팩트가 좋았다. 발전에 도움되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지속성은 좋았는데 밑에 이게 재정적인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장비가 조금 교체가 되고 뭐 등등의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그 부분에 대한 게 여전히 지금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다소 숙제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결과고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대학을 만드는데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제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건물 짓고 뭐 인프라를 깔고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는 뭐 훈련을 시키고 교육 과정, 교재 뭐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이런 등이 들어갑니다. 여섯 개의 단과대학과 일곱 개 학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이제 그다 여섯 개 단과대학이 경제, 관광, 경영, 경제, 뭐 관광, 공과, 건축, 농과, 언어, 그리고 이제 교육대가 빠져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학과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그 대학과의 연계선을 갔는데 어느 교수님이 와서 이게 봉사를 하다가 한국 교원대학인데 저희가 이걸 돕겠습니다. 한국 교원대는 좋은 선생님을 잘 키우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해서 그 대학 총장님이 오셔서 우리 맺읍시다. 해서 라오스 수파노봉 대학의 선생님들을 데려와서 특히 수학 교육과 교수님이 아주 적극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을 시켰고요. 언어 대학에 보면 특이한 과가 하나 보이죠. 한국어과. 이 한국어과가 개설이 됩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한국어과가. 그리고 이 저기 한국어과에 대한 지원은 또 대학이 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배재대학교라든지 뭐 세종학당이라든가 또 한국학센터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세워지게 됐고. 근데 경제관광대가 상당히 이 대학 안에서는 가장 좋은 학생들이 오는 대학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저는 이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제학과의 어드바이저로 몇번 가서 뭐 렉처도 하고 또 학과 선생님들하고 교육과정도 같이 논의하고 했습니다. 공과대학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배재대학교가 국제협력 선도대학으로 사업을 선정이 돼서 재료공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재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은 분이 가가지고 학과를 개설한 거고, 그거를 배재대학교가 도와줬고, 정부가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 아주 상당히 성공적인 저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과대학은 그 당시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도 아주 그 열심인 그 교수님 몇 분이 나서가지고 강원대학에서 석박사를 거의 한 8명을 배출했습니다. 박사는 3명. 그렇게 해서 농과대학이 굉장히 발전하는 데큰 기여를 했죠. 이 건축대학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대준 교수님 와 계십니다만은 이 건축학, 이 도시 디자인 부분을 잘 전공해서 돌아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 서울대학교가 한 10명의 석사 과정을 마쳤고, 그건 코이카 역량 강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송대학교가 거의 한 12명, 그리고 강원대학교, 또 한동대학교, 배재대학교 등등의 대학에서 한 40명이 넘는 한국 유학파 교수가 그 수파노봉 대학 안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이어지고 그 교수들이 키워낸 제자가 또 한국으로 와서 해서 이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죠. 이제 지금 약한 4천 명 가까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은 뭐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걸로. 그리고 이제 교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300명 넘는 그 교수가 함께 있죠. 근데 여기가 뭐냐면 저 뒤에 이렇게 강처럼 보이죠? 이게 루앙프라방을 휩싸고 있는 메콩강입니다. 이게 루앙프라방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굉장히 하여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그 속에 이 대학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들은 이 루앙프라방 하나의 성지로 생각해요. 왕도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심벌릭한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대학이 아주 잘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2007년에 대학에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주신 그이 마음이 여기를 키워라. 키워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키워라. 근데 할 일이 참 이제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연결을 계속 이제 시켜 나가는 과정이 그동안의 10, 한 5, 6년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한국의 대학들하고 연계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럼 한국의 대학들은 와서 유학을 하고 석박사, 또 익스체인지 교환 학생도 있고 교수의 또 컨설팅 봉사단. 여기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했던 몇개 대학이 시작하면서 강원대, 우성대, 전주 폴리테, 그리고 한동대, 서울대, 배재대, 교원대 등등이 쭉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정부 기관들의 많은 다양한 그 원조 사업이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쫓아다닌 거죠. 이미 세워진 학교를 도와달라. 다른 이쪽을 좀 우리가 선택 집중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코이카가 있고요. 또 연구재단이 있고, 뭐 국제교육원이 있고, 뭐 세종학당이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미 이게 돼 있는 캠퍼스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누우면 그래서 세종학당이 들어가고 컴퓨터 지원이 이루어졌고 코이카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또 선정이 됐고 연구재단에서는 뭐 적정기술센터라든가 또이 봉사단 파견 등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GKS를 잘 아시는지 GKS를 제가 찾아갔죠. 국립국제교육원. 그랬더니 그때 GKS로 라오스 선생님을 무려 10명을 선정을 해줬어요. 이건 보내야 된다. 그때 그 과장님이 결심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초기에 석사 과정을 마쳤죠. 그리고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시와 루앙프라방에 맺읍시다. 대전시가 이제 과학기술 도시 테크노파크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세계과학기술 도시연합이 있었는데 요게 멤버로 들어오게 하면서 대전시가 관심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호협력이란 도시 간의 약정도 맺었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적정기술이란 부분들 공동연구 뭐 이런 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NGO 또 사단법인 나눔과 기술 뭐 BBB 코리아 뭐 등등 장학위원회 이런 등을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학회를 또 유출했습니다. 이게 무역학회, 또 멀티미디어학회, 뭐 유통경영학회, 뭐 행정학회.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오면서 그 교수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또 대학으로 이어지는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대전은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생명공학 연구원은 라오스가 식생자원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서 식생자원 연구를 같이 개발하자 해서 그런 것도 진행이 됐고 최근에는 애트리 우리 그어한 우리 유니트윈 사업의 창업센터 컨셉이 유사한 그 이노베이션 센터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원장께서 그 부분이 같이 앞으로 또 협력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이 라오스에서 있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원칙과 방향에 제시하는 모델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기관의 협력이 이렇게 다양하게 아까 GKS 국립국제교육원이 있고 연구재단에 여러 또 연구 지원 사업
또 TPC 봉사단, 또 정부와 지원원, 예, 정부기관 얘기입니다. 생명과학연구원, 학회, 뭐 새마을학회, 멀티미디어 뭐 등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대전시 협력은 이거 좀 특이한 부분이죠. 자, 대학이란 지역 발전의 어떤 거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역과 떨어질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런 좋은 협력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대전시의 정책 자문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시장께서, 저기 보이는 시장입니다. 박성일 그 당 시장이 갑시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방정부의 사람들이 라오스를 향해 갔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공인들도 많이 갔고 뭐 여러분들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날을 많이 마음에 품고 왔죠. 그리고 이제 지역 기업의 어떤 진출이라든가 또 정부 간, 지방 정부 간의 할 일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런 걸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셨던 그 상공인들이 그 당시 5만 불을 그 자리에서 이 모금을 해 가지고 그 주에 필요한 중학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 시사반 총장, 캄파이 총장, 뭐 저하고 오랜 친구입니다. 시작할 때 총장이었고요. 2005년. 그리고 이제 몇 년 전, 한 4년 전 정도 이제 교육부 차관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동대도 아마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특히 한국의 어떤 여러 개발 경험,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눈이 떴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올 때마다 대학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에서 배우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일어난 그 경험을 라오스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분이 철학을 삼았고 새마을 운동에 꽂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 같은 삼사 운동이 있다. 이 밑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저도 그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라오스와 한국 사이에 그런 많은 부분의 어떤 비슷함, 유사함이 있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이분이 계속 그 언론에서 나왔죠. 한국에서 어떤 경위로 이게 슈퍼노봉대학이 설립되었는지 이게 국가와 지역의 숙원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 작은 나라, 어려운 나라에서는 대단한 국가적 협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후로 저는 그 당시 이제 뭐 하여튼 언론에 이렇게 기사를 하면서 뭐 라오스의 교육 수출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도와준 건데 이걸 우리 한국의 교육 노하우 시스템이 수출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의 좋은 어떤 교육 시스템이 라오스에 정착되도록 애쓰겠다. 뭐 이런 걸로 나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갖고요. 우리 원칙과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개발협력, 교육 ODA의 그 원칙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뒤집으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건 현재 보면 조금 아닌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가 아니다. 장기로 가야 된다. 특히 교육은 장기로 가야 돼요. 중장기. 단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어떤 교육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위험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캐퍼시티 빌딩이에요.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그 시스템, 체계적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사후관리, 후속적인 지원을 정말 계속 가득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발협력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길게 가십시오. 한 교육의 지원은 적어도 10년은 가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형성이 되는 거지 이게 2, 3년에 학교 짓고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국 입장. 수원국은 이제 원조를 받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주는 입장에 어떤 함정에 빠져버려요. 받는 그 어떤 눈높이란 게 있거든요. 그 수요가 있고 그 나라에 맞는 어떤 원조 지원이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국제적 스탠다드가 있어도 그 수준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수원국 입장에 철저히 수원국 입장에 기초해 나가야 돼. 그러면 그 나라를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사랑하고 그 입장을 우리가 그 입장에서 들어가줘야 된다. 근데 지금 슈퍼노봉 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은 교수들이 4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서로 간에 뮤추얼이
그리고 그 사이에 맺어진 이 사제지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덧붙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연계 네트워크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게 따로따로 하지 말자. 대학 따로 하고 또 정부기관 따로 하고 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거 같이 묶으면 이 하나의 처음 시작은 정부의 원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관산학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도 기관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소가 있고. 또 NGO가 있고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소위 좀 이 릴레이션을 잘 맺어야 된다. 그래야 성과가 난다. 그리고 특히 이 개도국의 대학은 지역 개발 거점 센터로 가져야 된다. 지역 개발에. 그래서 기술 이전 수가 되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의 기업이 진출할 때 진출 기업과의 어떤 커퍼레이션, 산학협력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특정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구간이 있거든요. 역할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면은 그걸 잘 모아서 그러면 중심에 누가 코디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그 수파노봉 대학의 라오스는 제가 명예 영사로 위촉이 되면서 제가 중심 역할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을 갖고 제가 살펴보면서 조금 정리도 하고 또 어떤 기관과의 협력이라든가 또 이 전문가들이 또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등 모든 것이 한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게끔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좀 도형화 시킨 거니까요. 개도국 교육개발협력 거점기관이 대학으로 딱 있으면 여기에 연구가 있고 연구개발, 교육과 이런 부분이 같이 있고 현지 투자 기업들의 관계, 정부의 ODA가 여기가 잘 이게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계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수파노봉 대학의 케이스를 갖고 얘기하면 가운데 수파노봉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파노봉 대학의 아까 여러 학과들이 대학마다 모든 학과가 다 연결된 건 아니지만 대학 간의 어떤 그 교류가 잘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대학의 그런 협력 활동이요. 그리고 연구 부분도 공동 연구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젠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연구도 가능하고 또 학회 활동도 같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파노봉 대학이 이제 국제 학술 저널 연구소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구 센터도 만들고 그러니까 한번 뻗치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 자신감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어디에서 대한민국 대학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를 보면서 학생들이 따라갑니다. 그 거기에 자연스럽게 프렌들리 코리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 부분 그러면서 한국 우리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코이카를 가셔도 코이카가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으니까 역량 강화를 한 번 더 해달라. 그리고 지금 몇 개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 이 대학을 더 한 번 키워달라. 그리고 한 번 더 이제는 15년이 흘렀으니까 이 한 번 더 올려달라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 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 한동대학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발판 위에 세컨 이제 페이스로 나가는 거죠. 세컨 페이스로. 이제 그러면 더 큰 그림이 이 라오스에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파노봉 대학에서는 한국학 센터가 있는데 그냥 코리아 센터 하나 좀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지난번 대사가 오셔서 정말 좋은 컨셉인데 코이카를 한번 연결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의 어떤 그런 재정 지원이 있으니까 그걸 잘 연계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협력의 방향을 이제 마무리를 제가 이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냥 이렇게 읽겠습니다. 교육 ODA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사후관리, 후속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정수원국 스스로가 이런 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절한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서 코칭해 주는 거죠. 너무 나서지 말고 우리가 다 함께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가야 된다. 그래야만 계속 이어진다. 지속 가능 교육 발전. 셋째는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좀 더 체계화된 결국 산업으로 연결되어야 되니까요. 넷째, 그리고 지속적인 ODA 성과는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너무 물량으로만 하지 말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을 잘 해줘야 된다. 다섯째,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원조 교육기관을 거점으로 하여튼 파트너십의 어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거점 대학의 지역개발센터로서 그리고 한국의 기술 전수의 어떤 채널로 가져가는 게 그 나라에 도움된다. 여섯째, 대학기업연구소 차원의 협력 채널, 정부의 또 정부가 협력 채널, 그래서 민관 협력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너지입니다. 일곱째, EDC 차원은 기본 인프라, 그 다음에 코이카 등에서의 부분은 무상 원조가 있습니다. 근데 역량 증대, 이걸 잘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2, 3년은 인프라 구축이고 그 다음은 코이카 등에서의 무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때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결국 사업은 위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동대학교가 이 소프트웨어 지원을 계속 펼쳐나가면서 글로벌 대학으로서 세계 열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계속 이렇게 그 쌓여지고 쌓여지고 벌써 제도 유니트윈 사업이 지금 거의 한 3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 쌓인 역량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 부분이 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뭐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교육 ODA 정책 지원은 대한민국의 그 이제 그런 원조 기관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한 건데 거의 뭐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조 대한민국의 원조에서 교육 원조가 난 참으로 원조에 부합된다. 우리 국민 정서에도 맞고 또 효과도 있고 계속 이런 민간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민간 협력의 모델이 된다. 그러니까 교육 원조를 키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분야를 더 키워라. 두 번째는 사후관리 후속 지원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처음부터 프로젝트 디자인할 때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측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이제 뭐랄까 강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원과 우리가 좀 체계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ODA 효과는 고등교육기관은 그때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모든 효과를 다 낼 수 있는 게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어떤 직업훈련 이런 등도 필요하지만 이 고등교육은 대학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까지예요. 여기를 통해서 기술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어떤 변화와 발전이 이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슈퍼노봉 대학을 제가 정말 좋은 모델로 이렇게 좀 이게 만들어가고 싶은 건 이걸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필요한 그런 소위 그런 그 대학을 ODA를 통해서 나가는 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의 좋은 대학들 특히 한동대가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과 정부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그걸 잘 이렇게 연계해서 시너지 낼 수 있게끔 그리고 한국형 교육 ODA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많은 원조를 해요. 뭐 월드뱅크라든가 ADB라든가 근데 거기서도 보면 아시아에 맞는 건 대한민국 교육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의 원조도 있지만 월드뱅크나 뭐 ADB나 이런 등에 한동대도 진출하기 원합니다. 같이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글로벌하게 나가 그걸 원하거든요. 그걸 왜 뭐 아닌 말로 라오스에 미국의 대학이 올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 열리면은요. 북한 비핵 국제사회 원조, 대한민국의 원조가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긴 인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것도 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특강은 저희 라오스 코이카 소장님으로 계시는 김상준 소장님이 이제 특강을 해주실 텐데요. 약 한 14년, 15년간 이 코이카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2019년부터 라오스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제 코이카 소장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19년 8월부터 라오스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먼저 보시면요. 예, 코로나 시대 지역개발 현황과 전략 그리고 개도국 현지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한국의 지원 전략. 제가 이렇게 특강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제가 특강 취지에 맞춰서 4단계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라오스 일반 개항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라오스 현지 상황, 그리고 라오스 현지 상황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에 대한 고등교육의 역할, 네 번째로 코이카 개발협력 현황, 이렇게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안 주신 주제는 이제 한국의 지원 전략 이렇게까지 있는데 제가 전략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는 좀 제한적이어서 전략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뭐 교육 분야에서의 시사점 그리고 관련되는 코이카 사업 소개 정도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예, 라오스 일반 개항입니다. 일단 뭐 구글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어서 제가 세세한 거는 생략을 하고요. 좀 특기할 만한 것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오스는 여기 보시면 이제 내륙부입니다. 그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다민족 국가입니다. 라오인, 크무족, 몽족이 있고 소수민족이 한 40여 종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국가고요. 그 면적은 한반도 합쳐서 남북한 합쳐서 1.1배. 이고 인구는 한 700만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화제입니다. 예, 개발현황 일반을 보면 이제 라오스는 소득 그 분류별로 보면 최저 개발국입니다. 뒤에서 다시 또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1인당 GNI가 1000불 미만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GDP가 약 180억 정도, 한 18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18조라고 하면 이게 어떤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도별로 도 GDP가 나오는데요. 제주도의 GDP가 한 18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라오스가 제주도 정도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지는 국가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연평균 한 7% 수준, 그리고 19년도 이후부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한 3% 미만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한 4, 5%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관계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아세안 회원국이고요. 2012년도에 WTO도 가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세안 그 기구의 기본적인 뭐 외교 입장을 좀 따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름 이제 등거리 외교, 그래서 남한, 그리고 북한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작은 인구 및 인적 자원 개발 미약으로 인한 경제 발전의 장애, 뭐 지역과 민족 간 성별 간 개발 격차 존재,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OECD 개발원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개발원조를 하는 공여국가들이 다 가입이 돼 있고 원조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내는 위원회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ODA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의 목록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득 수준, 뭐 경제, 인적 자원 개발 이런 지표들을 섞어가지고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라오스는 요그 LDC, Least Development Country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그 구분이 여기 이제 LMIC 저중소득국, 그리고 UMIC 고중소득국 이렇게 나누고요.
여기 로우 인컴 컨트리는 일단 데이터가 부족한 국가들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하고 북한이 여기 분류돼 있고, 사실 이두 개가 같은 카테고리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분류로 보면은 라오스는 사실상 최빈국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좀 보면 이거는 이제 갭마인더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차트인데요. 가로축의 X축의 소득 수준과 Y축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물방울 차트인데요. 물방울은 인구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XY축으로 해서 전 국가들이 흩뿌렸을 때 라오스는 중간 수준으로 나옵니다. 사실상. 물론 이제 여기 인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앞서 보여드린 그 다크의 인컴 그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구매력 평가 뭐 이런 거 적용해가지고 소득 수준을 어쨌든 좀 다르게 적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똑같은 기준으로 뿌렸을 때 라오스는 거의 가운데 있습니다. 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마찬가지로 좀 가운데 수준에 있고요. 인컴 레벨 1, 2, 3, 4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레벨 2 정도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레벨 2면은 하루에 한 18에서 한 32불 정도 소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별 소득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라오스는 최빈국 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빈곤의 덫은 좀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중소개발국,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 LMIC 국가 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간단하게 라오스 상황 좀 봤고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오스 코로나는 2020년 2월에 확진자가 2명이 최초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약 1.5개월 정도 강력하게 봉쇄를 했고요. 21년 4월, 올 4월에 또한두달 정도 봉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4월, 4월인데요. 사실 라오스는 신년이 4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축제나 이런 게 많이 좀,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여서 사실 2020년 4월은 좀 선제적으로 봉쇄를, 한 측면이 있고요. 올해 4월은 어느 정도, 제재를 좀 풀었는데, 연휴 기간 중에 갑자기 폭증을 해서 또 갑자기 강력하게 봉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봉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집에서 좀 재택근무하면서 좀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누적 확진자는 13,000명입니다. 이게 이제 9월 13일 기준입니다. 백신은 한25% 정도 접종률입니다. 2차 접종률이고요. 여기 이 코로나 상황 보고는 이제 저희 사무소에서 매일 이제 저희 안전 담당 직원분께서 만들어내는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신규 확진자가 이제 이날 200명, 198명 중에 지역 감염이 104명, 해외 유입이 98명 해서 이제 50대 50 거의 비율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9월 29일인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갑자기 지역 감염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 감염자 비율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코로나 현지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UNDP에서 발간한 사회경제 영향 평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라오스 상황에 대한 평가를 UNDP에서 작년 4월에서 8월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50개 기업 대상 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설문을 하고 있고요. 그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응답자의 49% 정도가 식료품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응답 기업 25%가 판매 실적 60% 감소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아무래도 격리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가정 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한 4.9% 증가를 했습니다. 학생이 한 170만 명 정도가 이제 교육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여서 좀 지금 시점에서 보면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측면에서 좀더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거의 23%까지 작년 6월 기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루앙프라방은 관광소득이 8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봉쇄기간 중에 71% 사업장이 폐쇄를 했습니다. 노동자 송금액, 요건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송금액, 해외에서 이제 보내는 송금액이 뭐 1.3억 불, 1,300억, 1,500억 정도 원 정도 감소를 했다. 그리고 30만 명 이상이 실직을 했고요. 이주 노동자가 13만 명 귀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라오스는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약해서 대부분의 물자가 수입됩니다. 그리고 인구의 70%가 이제 농업에 종사하지만 GDP의 한15% 정도만 이 농업에서의 생산성을 차지합니다. 그나마 이제 수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 수출, 또 관광 산업 뭐 이런 게 이제 주요 산업인데요. 이제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하면 좀 생각할 수 있는 주요 관광지입니다. 여기 관광 소득이 그만큼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타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영향 이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짚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이제 170만 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제 학교를 문을 닫았다는 거는 단순히 교육을 못 받았다 뿐만 아니고요. 그 영양 섭취의 문제도 노출이 돼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WFP 세계 식량 기구에서 보면 1439개 학교에 13만 명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학교가 문을 닫기 때문에 못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작년 한 하반기에는 학교 문을 열었다가 아까 보셨던 2차 봉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이제 학교는 아직 개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그리고 불평등한 unequal access to digital lea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인터넷, TV, 학교 교재, 교육 물품 등의 이제 접근성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되면 한국은 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는데 여기는 온라인 학습이나 자원도 부족하고 가구의 인터넷 접근성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 보급률이 1.7%, 컴퓨터 보급률이, 한대 보급률이 13.5%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라오스 교육부입니다. 라오스 교육부에서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 계획서를 공유하고 코로나 예방 교육을 했었는데요. 사실 컨텐츠 만드는 역량도 좀 부족하고 가구들의 인프라 접근성 부정으로 좀 실효도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라디오 보유가 한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TV는 그나마 79% 정도 되는데 이제 농촌 부분은 거의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편차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한 1.6%. 이것도 작년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경제가 약화되고 가계의 경제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봉제나 식당, 호텔 등의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이제 학교의 수인데요. 총 학생 한 170명 중에 여기 보시면 대학교, 그러니까 여기 프리스쿨부터 쭉 이제 보케이셔널이 조금 전문대학이나 그런 쪽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소위 이제 한동대학 같은 4년대 종합대학 혹은 이제 유니버시티라고 불리는 거는 한 4만 명 학생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의 한 2.3% 정도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라오스 교육 그 학교에서 대학교, 소위 이제 유니버시티라고 통칭되는 대학교의 수는 사실상 굉장히 작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 부분에 이어서 라오스의 좀 특수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라오스는 태국 이주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법 그리고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노동자들의 수가 30에서 5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불법적인 거는 이제 통계를 정확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가 걸리니까 이제 태국도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태국도 코로나 걸리니까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제 태국도 많은 이제 산업들, 가게, 저기 기업들이 문을 닫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직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라오스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국에서 코로나 걸리든지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라오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이제 작년 6월 통계로는 여기에는 28만 명 정도 라오스 이주 노동자를 집계를 했고요. 그리고 뭐 월드뱅크나 UNDP에서 좀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뭐 대충 한 15만 명 정도의 이주 노동자가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게 합법적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 불법적으로 넘어오기도 하겠죠. 불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검사를 받고 격리소에 수용이 되고요. 불법적으로 넘어온 노동자들은 그 지역 사회에 다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지역 감염에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격리소가 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 라오스 남부 지역이 현재 격리소 수용력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대역 고등교육 역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오스 개항에 이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진단 뭐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라오스 고등교육 기관은 이제 대학교 사실 세 군데 있습니다. 비엔티안시 수도에 이제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라오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과학대라고 해서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헬스 사이언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루앙프라방 지역의 수파누봉 대학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컬리지라고 해서 좀 특정한 자격에 대한 좀 교육을 하는 기술을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가 58개입니다. 퍼블릭이 25개고요. 프라이빗은 요건 좀 오타입니다. 33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가 라오스 상황은 좀 살펴봤는데요. 라오스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교육부는 라오 PDR Education COVID-19 Response Plan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시나리오별로 학교에 대한 대응 방침들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개학 또는 이제 봉쇄입니다. 이거는 일단 학교를 뭐열 수도 있고 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부 저기 봉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코로나 대응 필수품 위생물품을 보급한다. 위생 교육을 한다. 코로나19 위원회. 요거는 라오스의 코로나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이제 보건부 포함 범정부 위원회. 여기에 협업해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개발한다. 그리고 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체크리스트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학교를 봉쇄한다. 다만 이제 봉쇄를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할 것인지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 거의 시나리오 2의 전국적인 확산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학사 일정 및 시험 일정을 조정하고 자습을 한다든지 뭐 추가 교재를 배포한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의 네트워킹을 위한 왓츠앱, 이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페이스북을 활용한다. 그리고 국영 TV, 라디오 채널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가능한 경우에 뭐 TV 위성 수신기 세트 제공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이제 3을 보면요. 요거는 점진적인 봉쇄 해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개학을 하든지 이제 하는 걸 염두를 해두고 있고요. 이제 백투 스쿨 캠페인을 한다. 이제 개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체 활동은 금지하고요. 교대 수업을 도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기숙사에 대한 안전과 보건 위생을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낙인과 차별 메시지를 홍보한다. 사실 이런 것만 보면은 꽤나 이 지침 자체는 좀 선진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전한 물 개수대 그리고 급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에서의 심리적인 지원, 사회적 지원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오스의 개황 상황 그리고 교육부의 대응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토대로 교육기관과 교육개발 협력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추려보면 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봤을 때 상황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행 가능 역량의 문제의 차이일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개도국 코로나19와의 교육기관은 교육과 보건위생 환경 측면에서 다각적 역할을 고려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개도국 교육기관이 단순히 교육 서비스만 제공하는 역할로는 제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개도국의 상황에서는 학교가 교육 서비스 제공 이상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 급식 같은 게 이제 그냥 한끼 주는 거지만 학생들이 영향하고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를 중심으로 그 커뮤니티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킹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다잘 아시겠지만 학습권에 대한 보장 문제, 이런, 그리고 학교의 자체적인 위생 인프라 개선. 사실은, 한국에서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요. 코로나 터지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화장실 없는 학교 없고, 개수대 없는 학교 없잖아요. 비누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이제, 개발 도상국, 특히 이제 농촌 지역, 이런 데는 이제 교육국, 이런 부분들이 보건과 교육, 이게 이제 믹스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교육기관 측면에서의 좀 인지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좀 중장기적인 기여 측면인데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좀 일반적인 학교의 차원이라면 이거는 보다 고등교육에 가까운 조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대응 이후에는 인력 양성 등 고등교육 본연의 역할을 통한 중장기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뭐 일종의 연구나 리서치나 학교 본연의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요거를 토대로 라오스가 현재 고등교육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대응 및 지식 교류의 어떤 허브 역할을 좀, 고등교육 기관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웨비나 같은 코로나 관련 지식 교류 확산 같은 게 하나의 역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 캡처를 해야 하는데, 라오스하고 싱가포르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공공보건이라는 주제로 이제 웨비나를 했던 거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라오스 앞서 말씀드렸던 보건과학대학에서 교수분이 참석을 해서 이런 웨비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등교육 차원에서 라오스 상황에 대한 환경을 이제 보다 진단을 하고 정부나 어떤 타 대학, 외국 대학, 뭐 국제기구, 코이카 같은 개발 파트너든가 어떤 협업을 통해서 뭐 정책적이나 제도적 대응을 위한 제언 같은 거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환경 인프라 개선 및 학습권 보장인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러닝을 이제 시범적으로 좀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미지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룩스 디벨로먼트라고 해서 이제 룩셈부르크 개발 협력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오스 국립대학 법과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닝을 좀 도입을 한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등, 중등 교육보다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런 이너닝을 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상의 측면에서도 더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뭐 제가 지금 직접적인 사례가 이제 라오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위드 코로나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코로나가 좀 종식됐을 때 고등교육 차원에서 좀 보건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뭐 이제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기술대학까지 봤을 때 직업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맞춰서 좀더 고민하고 커리큘럼을 다각화하고 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이카 개발 협력 현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던 부분도 있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봤을 때그 전에도 계속 해오고 지금 해오고 있는 활동들이지만 좀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활동들이다 싶어서 좀 개발 협력 현황으로 소개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사무소 측면은 아니고 코이카 본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전략을 짠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ABC 프로그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이라는 제목에서 이제 따와서 ABC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판스하고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대응과 이제 회복 지원의 측면에서 나누었고요. 보건 의료 취약국 지원,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한국 경험을 활용한 글로벌 연대 강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이제 이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전 사무소에서 이제 시도를 한게 일단 코로나 ABC 긴급 대응인데요. 이거 이제 브로셔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 이제 말 그대로 긴급 대원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그리고 방역 키트, 그리고 체온계, 그리고 뭐손 소독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생필품, 그리고 원격 봉사, 그리고 기타 생계 활동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5만 불 정도 해서요. 한 39만 5천 명 정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4건의 지원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런 물품들을 자가격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격리소에다 저희가 이제 지원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은 이제 병원에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나중에 설명드릴 직업훈련소에도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학교 방배행에 있는 소수민족 학교에도 저희가 위생용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각도로 이런 활동들을 좀 작년에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정보 허브라고 COVID-19.coica.go.kr입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고등교육기관 라오스 쪽하고 막 교류를 하고 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이제 코이카 차원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각그 개발 파트너 국가에다가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COVID-19 Information Hub라는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국내에 유수의 전문가분들께서 영문 아티클 혹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코이카에 대응, 그리고 국제이구나 어떤 해외 글로벌 리포트 같은 것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도 라오스의 보건부나 노동사회복지부, 뭐 교육부 이런 저희 파트너 기관들에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교육 지원인데요. 코이카에 아시겠지만 봉사단 파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에 한 6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근데 다 이제 작년 거의 4, 5월 기점으로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철수를 하고 아무 활동을 안 하고 하기보다는 이제 원격으로라도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보시는 분과 같이 원격 봉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라오스 국립대 대상으로 관광학과 대상, 저희 학생 대상으로 이런 뭐 투어 가이드 콘테스트 일회성 좀 행사지만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라오스 국립대에는 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한국어 수업 같은 것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린이 개발센터에서 수업, 그리고 방비엥 학교에서의 체육 교육, 그리고 루앙프라방 대학에서의 수판원공 대학에서의 영상 미디어 교육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 비대면 교육 지원은 내년에도 좀더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수요를 받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교육 부분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건 환경 쪽하고 다 연계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이제 또 돼서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된 사업인데 방비앙 학교 대상으로 해서 상하수도 시설 개선 사업을 소규모로 수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거는 도시 환경 개선이나 폐기물 하수 처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보건 환경 측면에서 저희가 19년부터 24년까지 대규모 프로젝트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국제기구, 이제 GGGI라고 해서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국제기구인데요. 여기 협력해서 라오스 비엔티안하고 팍세라는 두 도시를 대상으로 녹색 도시, 그린 시티 뭐 플랜 같은 걸 만들어 주고요. 중점적으로는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관리 계획, 하수 처리 뭐 관리 전략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비용, 자녀 예산을 또 통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그 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캠페인을 하는 활동들도 좀 올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고등교육 쪽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전에 하려고 좀몇번 이제 협의는 있었는데 조금 몇번 이제 시도를 했는데 잘안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제가 한라 직업기술개발원이라고 직업기술훈련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동부 산하에 이제 4개 공과 IT, 전기, 자동차, 봉제, 기자재를 이제 지원하고 커리큘럼을 짜고 교사 연수 등을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저희가 17년부터 한 거의 천만 불 규모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보면은 좀 시의적절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랑 협업을 해서 항생제 내성 등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대응 능력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국가 사업입니다. 라오스, 요르단, 말리, 페루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감시 체제가 글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고 이 글래스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 제 가이드라인들에 맞춰서 각 나라의 감염병 대응 역량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뭐 라오스 개발 현황, 라오스 코로나 현황, 라오스의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에 대한 시사점, 또 고등교육의 뭐 짧은 활동들, 그리고 코이카 개발 협력 현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사실 전염병이 일으키는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긴급 대응,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개발 협력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라오스 학교가 할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 그리고 중기 측면에서의 보건, 환경, 역량 등다 분야와 엮인 종합적인 대응,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본연의 인력 양성을 통한 코로나 극복, 그리고 라오스 경제 사회 개발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발 협력 또한 이러한 단계적 접근에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바이디. Hello, everyone. How are you?
My name is Vileporn Somsomon from Faculty of Economic and Tourism, Suphanuvong University, Lao PDRs. I have experience conducting master degree and PhD degree from Korea. I spent around 1 year to complete my master degree at Usong University, majoring in tourism management. And I also spent more 5 years to complete my PhD degree at Academy of Korean Studies, majoring in economics. I served for Suphanuvong University for around 17 years. Currently, I serve as the Vice Dean of Faculty of Economic and Tourism,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I'm going to start my presentation with the topic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Strategy in Lao PDRs. In this presentation, I will show you a brief of Lao PDRs and situation of higher education in Lao PDR. And then I will present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Strategy in Lao PDRs. I would like to show you a brief of Lao PDR. Lao PDR is a landlocked, known as a landlink country bordering Myanmar, Cambodia, China, Thailand, and Vietnam. The country land area is 236,800 square kilometers, and about 6.8 million people live in its 17 provinces and one capital city. With most people, 63% still living in rural areas and more ethnic in nature, there are now about 48 ethnic minority groups in Laos, and majority of people living in rural remote areas of the country. However, urbanization is occurring at a rate of 4.9% each year. The country is largely mountainous, with the most fertile land found along the Mekong Plain. The river flows from north to south, forming the border with Thailand for more than 60% of its length. The formal education system in Laos consists of general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nursery, age from 0 to 3, kindergarten, age from 3 to 5, and preschool, newly established on for only for 8-5 years, primary education, age from 6 to 11 for 5 years, lower secondary education, age from 11 to 15 for 4 years, upper secondary school, age from 15 to 18 for 3 years,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higher education. On the other hand, non-formal education is provided mainly for adults and children who live never attend school. The system provides academic program for those who have completed upper secondary education. Academic program offer associate degree, bachelor degree, master degree, and doctoral degree. The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 is responsible for managing, coordinating, and monitoring the higher education sector. In Lao PDR, we don't have so many universities in the whole country. In the whole country, we have just only 5 public universities and 10 teacher training colleges, 95 private colleges. Among them, 3 colleges are private colleges upgrade to higher education to teach and learning for
bachelor degrees. In this table, I will show you briefly about five universities in Laopedias. Among five universities in Laopedias, three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y of Laos, Health Science University, and Savannakhet University, is located in the central of the country. Champasak University, located in southern part, Suphanuvong University, located in northern part. That means National University, Health Science University, and Savannakhet University serve for the students who live in the central of Laos, and Champasak serve for the students in the southern part. Suphanuvong serve for the students in the northern part. National University of Laos, located in the capital, Vientiane capital, established in 1996, fund from government and ADB. This university start from 10 faculty at that time. And at that time, health science also one faculty of this university. And then in 2009, this university suppressed and established to be a university since 2009. Champasak University, located at Champasak provinces, established in 2002, fund from government and ADB. Suphanuvong University, located at Luang Prabang province, established in 2003, fund from government and loan from Exim Bank from Korea. At that time, loan from Exim Bank around $22.7 million, and Lao government $5 million. Totally is around $27.7 million to establish Suphanuvong University, and Suphanuvong University as like a symbolic of Korea since until now. Savannakhet University, located in Savannakhet province, established in 2010, and support from ADB. So here, Health Science University belong to Ministry of Public and Health. Another university, four university, is belong to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So from now, I want to present about strategy for higher education that just for four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in Laos, Champasak University, Suphanuvong University, and Savannakhet University. For the number of students who enrolled the five public university in the 2014 to 2015 academic year was 36,728 in total, with female 16,087. The number of staff and lecturer who work and teach at five university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is 2,938, with female 1,221.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strategy in Laopedias. Alignment of education with the National Strategy Education Development Plan, NEES.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NEES, to develop an overal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 for the education sector to support the National Strategy Education Development Plans
M for sustain,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Key achievement includes investing in the infrastructure of the four public universities, including a policy to promote public and private providers due to higher demands. At the same time, attention is being pai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in bo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 particularly in STEM-related course. STEM here stands for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There are seven policies. The first, to enhance higher education, contributing to and supporting the social and economic priority of the ninth National Strategy Education Development Plans. Second, to promote and develop technology-related program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study program for the university students, especially those undertaking natural science program, so that the number of natural science students increased. Third, to strengthen center of excellence in both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Fourth, to conduct regular tracker study to identify employability of graduates. Fifth, to strengthen the quality of lectures, especially lecturers in natural science program. Sixth, to develop the university scholarship budget allocation formula and develop a framework to prioritize scholarship to students for further study in foreign country in the lines with the country's socio-economic development. Seven, to provide science 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There are nine targets. The first, the number of STEM graduates, bachelor or higher, from public university reached 20,000 by 2025. Second, the GPI for the number of graduates, bachelor or higher, from public university reached at least 0.9 by 2025. Thus, a feasibility stud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of technology is conducted. Fourth, university natural sciences students increased 50% compared to other student and teaching and learning quality improved. Fourth, four center of excellence are apprised. Here, four center of excellence is four university in Laos, National University Excellence of Environment, Suphanuvong University Excellence of Tourism, Champasak University Excellence of Agriculture, and Savannakhet University Excellence of Logistics. Six, a graduate employment tracking team in each faculty is established. Seven, international quality assessment conducted once a year assessment every 5 years at all four public universities. Eight, a pilot university autonomy in financial management is conducted at National University of Laos. Nine, academic titl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eacher and confident based on quality and standards stipulated in degree on teacher academic title
Number threes. For higher education strategy, there are one high level outcome, 12 intermediate outcome, and 19 strategy. High level outcome, the quality and number of university graduates entering the world of work, both nationally and regionally, is aligned with the needs of the National Strategy Education Development Plan and graduation from least developed country status. Intermediate outcome one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in National University of Laos is strengthened alongside expand enrollment and graduate. There are only one strategy, National University of Laos strengthen AI program and capacity strengthening within its medium-term plan. Full achievement of this strategy will require funding that is aligned with the enhanced quality scenario and or ODA specially targeting this strategy. Intermediate outcome 2, improve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y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at universities. Strategy 1, undertake a feasibility study to establish a separate institute of technology. Strategy 2, improve infrastructure and facility at Faculty of Engineering of National University of Laos. Strategy 3, review and analyze of natural science provision at upper secondary level with recommendation for increasing student participation in natural sciences, particularly among females. Intermediate outcome 3, increased number of natural sciences and technology graduates at university within the country and abroad, with improved learning outcome. There are only one strategy, higher education funding formula includes additional fund for natural sciences. Student full achievement of this strategy will require funding that is aligned with the enhanced quality scenario and or ODA specifically targeting this intermediate outcome. Intermediate outcome 4, center of excellence are strengthened in all public university and student service center to ensure alignment with the needs of 9 national strategy education development plans. There are only one strategy, conduct an assessment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and potential center of excellence and their linkage of the 9 national strategy education development plan priorities. Intermediate outcome 5, conduct regular effective tracker study to identify employability of university graduate and satisfaction of employers. There are 2 strategies. Strategy 1, post-secondary focal group to issue guidance for university on how to conduct effective tracker study and use the results as a basis for future decision making on curriculum and program. Strategy 2, conduct annual tracker study for both in country and abroad, graduates and results reported to Ministry of Education Annual Conference and
Education Sector Working Group, full achievement of this strategy will require funding that is aligned with the enhanced quality scenario and or ODA, specially targeting this intermediate outcome. Intermediate outcome seek universities and quality assurance units conduct annual self-assessment with external assessment conducted every 5 years. There are two strategies. Strategy 1, quality assurance units in each public university implement best practice in conducting annual self-assessment. Strategy 2, strengthen quality assurance of higher education. Full achievement of this strategy will require funding that is aligned with the enhanced quality scenario and or ODA, especially targeting this intermediate outcome. Intermediate outcome 7, the quality of lecturing staff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s strengthened and supported by regular staff performance assessment with particular focus on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subjects. There are two strategies. The first, teaching standard for university level lecturer and develop and implement this. Second strategy, develop and implement a performance assessment instrument and approach for the university level lecturers. Intermediate outcome 8, university level education expand in a more cost effective way. There are two strategies. Strategy 1, develop a proposal for conducting a feasibility study on financial autonomy for public university. The second strategy, develop a regulatory framework for mixed-mode, distant and local education and online learning, Asian Cyber University to provide university-level program. Intermediate outcome 9, legislation for a performance-based funding formula for the provincial university as a disseminated flat rate per student per annual science disparity based. There are only one strategy, development and modeling a performance-based funding formula for the provincial university flat rate per student per annual science disparities base. Intermediate outcome 10, external scholarship are prioritized to subject area in line with the needs of the 9th National Strategy Education Development Plan. There are one strategy with scholarship allocation in favor of students who enroll in natural sciences and technology-based program. Intermediate outcome 11, scientific research is promoted. There are two strategies. Strategy 1, develop and implement a higher education website promoting scientific research by university lecturer and develop a website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the activity of law students to study abroad and foreign students to study in Laopedias. Strategy 2, establish the Law Citation Index Center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Intermediate outcome 12, teacher academic title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promoted. There are only one strategy, a degree on teacher academic title management and promotion education institution.
Now I am going to wrap up my presentation, looking back on what I have said so far. The key achievement of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strategy in Laos, PDR, investing in the infrastructure of the four public universities, including a policy to promote public and private provider due to higher dem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in bo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particularly in STEM-related course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as well as Lao government, have set 19 strategies to achieve the objective and target to higher level outcome and intermediate outcome.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갑자기. Laos가 이제 많은 그 분야에서 이 한국하고의 그런 그 릴레이션을 맺어요. 대학끼리도 맺고 또 NGO도 하시고 또 뭐 정부도 뭐 코이카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근데 그 중심에서 그걸 잘 연기하는 게 조금 약해 보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이거를 잘 입체화시켜서 분산하지 말고 그러려면 이 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이 갖는 어떤 자체의 그런 그 마스터 플랜, 그 지역과 어떻게 연계하는지를 그래서 그 사이에 거기 뭐 총장님이라든가 리더십이 있잖아요. 한국을 다녀가면서 많은 부분에 그런 이제 보셨어요. 한국 대학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대학의 조직을 살펴보니까 여기 뭐 산하 협력이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교학이 있고 또 국제 교류가 있고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같이 도와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대학교의 이제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오스는 대학교 자체가 작습니다. 수가 이제 적어도 이제 유니버시티가 이제 3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직업 훈련을 위한 그 기술 교육 학교가 50개, 60개 정도인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포괄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유니버시티 이 세 대학만 가지고만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근데 굳이 이제 스트롱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대학의 측면, 교육기관의 측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은 라오스의 인구 구조 자체가 일단 젊은 인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일단 많아서 이제 교육에 대한 수요나 이런 그 인력의 어떤 공급 측면이 아마 풍부하다. 그리고 이제 직업 훈련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라오스 상황에서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통 보면은 사람이나 이런 걸 채용을 할 때 라오스 현지 직원들 이렇게 낸 이력서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뭐 양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자격 같은 걸 많이 취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그 전문 학위 같은 것도 하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씩 해가지고 좀 되게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젊은 층들의 교육 욕구가 있고 그 층 자체가 두텁다. 이게 이제 뭐 교육계 인프라하고는 좀 별개로의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대학의 어떤 측면보다는 특성에 맞는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그런 보케이셔널 측면의 테크니컬한 컬리지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더 개발 협력이나 아니면 라오스 정부 차원에서 좀 방점을 두고 이러한 부분들의 그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역량을 키운다면은 이제 라오스의 교육 재반 저변에서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틀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쟁 직후에 이런 나라였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냐? 한 60년? 이렇게 됐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론 이제 통역을 했죠. 학생들이 좀 눈물을 흘리더라. 내가 봤어요. 근데 그때 저도 짱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감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전에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에 국가를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나라가 이렇게 가야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다 봤으니까, 내용들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하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답답함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 시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10대, 20대에 선생님들이 줬던 그 동기부여. 아, 정말 교육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이제 제도와 체계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결국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한 범주에서 이렇게 좀 만나는 학생들에게, 그 저는 우리 그 수파노봉 대학은 그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멘토 그룹 그리고 장학 후원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학생을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에게 좀 그것도 우수하고 열심히 학생들은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좀 힘을 키워서 리더가 되게끔 그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70% 말씀드린 거는 이제 농업 인구가 뭐한 이제 통계에 따라서 60에서 70% 정도입니다.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그 생산성은 비율은 한 15에서 뭐18% 이렇게 지금 보이고 15% 정도. 기본적으로 뭐랄까 좀 기업형 농장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좀 소규모 농업 중심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보면 이게 그 기술도 분명히 약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요건 제 생각인데 그 국제기구 예 보면은 FAO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라오스의 그 뭐죠? 저기 농약 그 치는 그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이게 사실은 친환경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그거를 구입하거나 그걸 적용해서 농산물을 키워내는 아마 기술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라오스의 기본적인 좀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분야에서 지금 장애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라오스는 라오스 전역의 한 25%가 라오스 그 불발탄 지역입니다.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불발탄들이 여기 매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사람들이 그 불발탄 자체가 이제 농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인프라 개발에서도 다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의 부족,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경쟁력의 부족, 그리고 불발탄의 문제, 그리고 지금 댐, 그 주변국들, 뭐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댐 건설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라오스도 기후변화에 좀 영향에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나 가뭄이 좀 유례 없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약한 것도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생산성 자체가 낮은 거죠. 그래서 노동에 투입을 하는 것 대비해서 생산성이 낮고 부가가치도 낮고
수확 후에 관리 기술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시장의 접근성, 가격의 결정력, 이런 것들이 다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총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저희도 현장에서 좀 고민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부분,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가 딱 되니까 일단 항공편의 이동,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주 단위의 이동, 이런 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좀 심해졌다, 좀 풀어졌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또 굉장히 또 심하게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개발협력 측면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은 코로나라는 거는 일단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은 사실은 개발협력이라는, 그러니까 개발협력인데, 개발협력 중에서도 긴급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대응하기에 좀 급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9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저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스톱되고 현지에 잔류했던 인력들이 최소만 남겨두고 다 철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뭔가를 할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그건 그대로 일단 홀딩을 하되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 대응들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응들을 1차적으로 좀 했고요. 일부 국가들은 올해도 그런 비슷한 류의 대응들을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시 이제 긴급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단순히 뭐를 사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할수 있는 대응들을 좀 하려고 그런 이제 소규모의 프로젝트 안에 소규모의 프로젝트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GGI 사업도 한 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성폭력이 많이 이제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젠더폭력. 여성폭력 대방 예응 사업도 저희가 사실 19년부터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UNDP하고 별도로 협력을 해서 그 사업 일부를 모아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별도의 활동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사업과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봐서는 이거는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분야를 발굴하냐 뭐 이런 측면보다는 사업의 추진 방식 자체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고 이런 좀 측면이 큰데요.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어떤 출장으로 오고 가고 하시기보다는 좀 장기 파견의 형태, 아니면 현지 로컬 인력들, 로컬 기관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측면들, 그리고 좀 인프라가 된다면 줌이나 이런 걸로 좀 소통을 해서, 사실 줌도 굉장히 지금 근 1년 새 거의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저희 업무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수행 방식의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